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현 시대 최고의 그래플러를 뽑자면 고든 라이언이 가장 높은 순위로 거론될 겁니다. 그런 그가 경기를 가진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네요. 실제로 작년 12월 15일 니키 로드를 물리친 이후로 매트 위에서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플러스포츠와 멀티파이트 계약을 발표하며 2월 25일 페냐와의 네 번째 대결을 예고했었지만 불행히도 건강상의 이유로 고든의 자리는 니키 로드로 교체되어야만 했죠.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는 와중 그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인스타를 통해 그동안 사정을 밝힌 것인데요. 다양한 약과 병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 쉽게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는 아부다비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목이 부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지만 치료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약을 번갈아 사용하며 치료를 시도했고 항생제와 페니실린 주사를 40일 넘게 맞기도 했죠. 이 기간 동안에는 전염성이 강해 다른 이들이 감염될까봐 훈련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고든이 운동을 시작한 이후 가장 오랜 시간 매트를 떠나서 보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메스꺼움과 식욕부진, 심한 두통에 계속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는 편도선 수술과 휘어진 중격을 교정하기 위해 수술을 받으러 간다고 하네요. 그 다음 대회가 언제일지 그도 알 수 없지만 곧 돌아오고 싶다며 심정을 밝혔습니다. 항상 자신감이 넘치며 패드립으로 일관하는 최강의 사나이였던 그가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이다니 조금 뭔가 서글프네요. 얼른 쾌차해서 우리 곁에 돌아와서 멋진 경기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병원이 어딘지라도 알면 봉봉과 색색을 준비해서 병문안을 꼭 가고 싶습니다. 축하 롤러릿. 이 남자는 공짜로 해줍니다. 또 어그로인 줄 알고 악플부터 쓰려고 하는 당신, 잠깐만 좀 더 인내심을 갖고 들어보세요. 이번엔 진짜라고요. 실제로 메르갈리가 BJJ 파나틱스를 통해 대중들에게 무료로 도복 강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자신을 그동안 지지해준 커뮤니티에 대한 보답이라고 밝혔는데요. 그의 입지와 영향력, 인기를 생각하면 매우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판매를 한다고 해도 숱한 이들이 구매를 했을 테니 말이죠. 그는 이러한 소식을 자신의 인스타를 통해 밝혔는데요. 강의 시간은 160분 내외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포함 예정인 테크닉은 8가지로 하프가드 리텐션, 칼라와 펜츠를 활용한 넘어뜨리기, 마운트 트라이앵글, 토레안도 등이라고 합니다.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매일 한 번씩 BJJ 파나틱스를 방문해보는 습관을 드리면 될 것 같네요. 사랑해요 니콜라스 메르갈리, 멋져요 오빠. 축하 롤러릿. NFL의 와트 형제, UFC의 하비감의 끓이거, 50센트.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리복으로부터 스폰서십을 받았다는 거죠. 이 리스트에 주짓수 선수가 한 명 끼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월드 챔피언 앤니치 무니스입니다. 2020년 말 블랙벨트로 승급한 뒤 펠리페 디오, 페나와 앤드류에게 모두 승리를 거두며 주목을 크게 받았죠. 작년 월드에선 메르갈리와 두 번이나 만나며 체급에선 금메달을, 앱솔에선 은메달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몇 주 전 드림아트를 떠나 프라드레스 주짓수로 적을 옮기면서 리복 스폰서십도 받게 되었으니 여러모로 최근 바쁜 그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프라트레스는 라틴어로 형제란 뜻입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소식을 앤리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하면서 기쁨을 표출했습니다. 오늘 나는 리복 브라질로부터 새로운 스폰을 받게 되었음을 발표해 이 멋진 브랜드가 내가 해낸 것들에 대해서 믿고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 리복, 이러한 스폰서십을 해줘서 너무나 고마워. 네, 그렇습니다. 리복 코리아 형님들, 롤러릿도 열려있습니다. 항상 열려있습니다. 축하 롤러릿. 요즘 약물이 주짓수계의 큰 화두이죠. 믿었던 미카 갈바오마저 그렇게 최연소 챔피언 타이틀을 박탈당해버렸으니까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원하게 말 한마디 해준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아이작 토더라인이죠. 7.8개 정신으로 월드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한 아이작은 올해 브라질 네이루에서도 포디움 정상에 서며 확연한 정성기임을 자랑했습니다. 아이작은 인스타를 통해 이 약물러들아 좋다 이거야, 그런데 스스로를 무도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흰 단순한 운동선수일 뿐이야 라고 포스트했습니다. 멋진 아이작 형, 이번 월드에서도 포디움에 서길 바랍니다. 아 물론 정상 말고요, 정상은 한국 선수들이 차지하길 바랍니다. 윤민호, 조진영 화이팅! 축하 롤러릿. 아이작 도도라인이 인스타를 통해서 약물러를 까는 와중에 이 형의 약물 테스트 결과가 공개되어 논란입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마이키 무스메시죠. 피자로 주유수를 위한 체력을 만든다고 알려진 이탈리아노 마이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결과지를 공개했는데요. 너무나도 확연한 음성이죠. 역시나 멋진 형입니다. 사실 여러모로 마이키는 클린 주유수계를 응원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커리어 내내 퍼포먼스 향상 물질에 대해서 반대해왔죠. 그런데 요즘 세태를 보면 많은 선수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약물 문제들이 주식시장에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말이죠. 마이키 말고도 로베르토 지멘데즈나 루오톨로 형제도 강력하게 클린 스포츠를 주장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좀 더 협회와 대회 기관들이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좀 더 깨끗하고 공정한 경기를 보고 싶거든요. 축하 롤러리. 전 UFC 라이트웨이트 챔피언 프랭키 에드가와 돌싱 UFC 대표 여성 주지대라 맥킨지던이 블랙벨트 3단으로 승급했습니다. 2007년 데뷔해서 2010년 챔피언 벨트를 차지하고 비록 2012년 그 벨트를 잃어버렸지만 그 이후로도 다양한 체급에서 경기를 가져온 에드가입니다. 그런 그가 오랜 코치 알메다로부터 블랙벨트 3단을 수여받았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알메다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UFC 웰터와 미들에서 에드가와 동시대에 경쟁했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에드가의 승급 소식은 알메다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왔으며 이 글에 에드가도 너무 멋진 오늘입니다. 땡큐! 라며 댓글을 달았습니다. 맥킨지던의 승급은 좀 더 극적이었는데요. 며칠 전 치러진 UFC 경기를 마친 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시청하는 앞에서 그 영광을 차지했죠. 그녀의 아버지인 메가톤 웰링턴 디아스가 직접 그릴을 감아주고 이마에 키스를 했습니다. 분명 타격이 더 센 것 같은데 계속 그라운드로 상대를 끌고 내려가는 우리의 블랙벨트 맥킨지 언니. 두 분 다 제가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너무나 자랑스럽고 축하드립니다.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받고 싶으시면 DM 주세요. 축하 롤러리. 프로 그래플링에서는 종종 선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출시하곤 했는데요. 이번 주인공은 타이난 달프라입니다. 정확한 제목은 The New Guard 타이난 달프라. 말 그대로 새로운 가드의 이름 타이난 달프라입니다. 오히려 가드 패스와 동의어라고 생각했는데 어쨌거나 아무튼 주짓수계 독보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점에선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러닝 타임은 57분이 약간 넘는데 틀어놓고 휴대폰 하면서 대충 보기에 매우 좋습니다. 타이난을 좋아하시는 팬분들이라면 한 번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타이난 차가 포르쉐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이 친구는 프렁크에 도복을 담는구나 라는 소소한 쓸모없는 지식도 늘릴 수가 있거든요.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노라면 AOJ에 방문해서 한 번쯤 훈련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건데요. 그럴 땐 재빠르게 캘리포니아로 가는 비행기 값과 높은 물가를 찾아보시면서 정신을 다시 차리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담아두도록 할게요. 축하 롤러리. 지난호에서 레안드로 로의 명예의 전당 입성 소식을 미리 전해드렸죠. 6월은 레안드로 로에게 의미가 깊은 일이 많이 생기나 봅니다. 킹즈에서 로를 기리는 레전드 네버다이 키를 6월 1일 출시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혹자는 고인이 된 그를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아마 이 내용을 알게 된다면 조금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판매에 따른 이익금은 생전 그의 뜻을 담은 비영리 단체에 기부될 예정이거든요. 한국에는 6월 초에 판매가 된다니 발매가 되면 저도 꼭 한번 구경하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을 제보해주신 박종호 구독자님에게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구독하시고 주짓수 이야기 함께 나누시죠.